안녕하세요. 프라임 인터뷰 이은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숲을 보호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아시아 지역을 대표하는 최초의 산림 분야 국제기구인 아시아 산림협력기구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프라임 인터뷰에서는 최준석 사무처장과 함께 아시아 산림협력기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네, 사무처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시아 산림협력기구 바로 이 아포코를 딱 들어보시고 아 조금 이거 생소하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분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 기관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네, 아무래도 설립된 지가 3년밖에 안 되는 그 기구이다 보니까 좀 낯선 감이 있는데요. 네. 또 특히 저희 기구는 이제 국내 활동보다는 국외 활동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조금 좀 생소한 감이 있습니다. 그 저희 기구는 이제 영어로는 이제 아시안 포레스트 그 코퍼레이션 오가니제이션이라고 해서 이니셜로 이제 아포코라고도 이제 불리는데 네. 이 아포코는 저희가 2009년도에 그 당시 한 아시안 정상회의 때 그 이명박 대통령께서 설립을 제안을 했고요. 그때 2009년도에 설립을 제안하면서 그동안 한 3년 동안의 그 협상 과정을 거쳐서 2012년도에 설립을 하게 돼서 그해 8월 달에 이제 발효가 되면서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 저희 기구는 그 아시아 지역 산림의 그 지속 가능한 경영과 또 황폐지라든가 훼손지 이런 것을 복구하는 주로 산림 사업을 주로 목적으로 설립되고 있고 이런 기구는 이제 아시아를 대표하는 일종의 그 유일한 산림 전문 기관으로서 지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3년 동안 이렇게 활동을 해 오셨다고 했는데 현재 회원국이 몇 개이고 또 아시아 산림협력기구의 조직은 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좀 궁금하네요. 소개 좀 해 주시죠. 네. 그 회원국은 저희가 그 설립 제안을 할 당시에 그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했기 때문에 아세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동남아 국가 연합 10개국을 대상으로 하는 아세안 단체인데 네. 그 10개국 회원국과 우리나라 해서 11개 국가가 지금 회원국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아세안 국가로서는 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뭐 태국, 필리핀, 싱가포르 이렇게 해서 그 아세안 국가가 있고요. 그 저희 조직은 크게 이제 그 이사회와 사무국 그리고 현안에 따라서 설치되는 별도 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네. 그 저희가 이사회는 통상 그 각국의 그 국장 정도의 그 고위 공무원 이 한 명이 이사를 대표를 하고 있고 지금 이사회는 11명의 지금 회원국이 11개 국가이니까 네. 11명의 그 이사를 구성을 해서 이사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사회에서는 주로 그 우리 기구의 사업 방향을 결정하고 예산이라든가 결산 이런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네. 사무국은 이제 이런 활동들을 저희가 지원을 하는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국에는 저희 사무총장님은 그 인도네시아 산림부 차관 출신인 그 하디 바사리라는 박사라는 분이 지금 총장을 맡고 있고요. 네. 그 밑으로 저를 포함해서 한 직원 한 18명 정도가 이제 근무를 하고 있고 직원들의 구성도 이제 아시아 국가 어떤 국적을 가진 그런 분들이 많이 근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이 회원국은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에 또 10개 회원국과 또 저희 한국까지 포함을 해서 총 11개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 많은 국가 가운데서 한국에서 좀 주도한 이 산림 분야 국제기구 출범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좀 알고 싶거든요. 글쎄, 저희가 주도해서 설립을 한 그 유일한 아시아의 그 산림 국제기구 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가 있겠는데요. 네. 가장 큰 것은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설립을 주도를 하고 또 사실상의 이제 모든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가 좀 나름대로 위상을 좀 제고를 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 각종 뭐 산림 이슈라든가 그 현안 문제에 대해서 국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뭐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나라는 그 조림 선국과 세계에서 개도국 상황에서 이룩한 유일한 그 조림 성공 국가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데 네. 이런 그 성공 기술 그 경험이라든가 그 축적된 그런 기술들을 저희 회원국 대부분이 이제 그 개도국 상황인 그런 나라가 많기 때문에 그런 기술들을 전파하고 확산시킬 수 있는 이 아포코를 통해서 이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데서 큰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가 지난 한 수십 년 동안에 그 선진국으로부터 개발 원조를 받아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지난 2009년도에 저희가 그 DAC라고 하는 디벨로프먼트 어시스턴스 그 커미티라고 하는 그 개발 원조 위원회에 가입을 해서 이제는 개발 원조를 주는 나라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네. 이제 그런 의미는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국제 사회에서 어느 정도 어떤 사회적 책임을 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할 단계이고, 뭐 기업도 마찬가지지만 기업도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하지만 그 이윤의 일부를 CSR이라는 그런 그 사회 공헌 활동을 통해서 그렇죠. 사회에 다시 공헌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듯이 네. 국가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그 발전을 하게 되면 그런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침 저희 우리나라는 어떤 조림 전공 기술도 가지고 있고 국제사회에서 또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그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기구를 통해서 우리의 그 여러 가지 기술을 각국에 전파를 하고 공유를 하고 또 협력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정말 의미 있는 활동을 펼쳐내고 계신데요. 사실 우리나라가 이 녹색 기적을 이룬 산림 녹화 성공 사례를 국제사회에 알린다는 게 재능,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재능 기부이기도 하고요. 참 의미 있는 일들이잖아요. 그렇다면 현재 아시아 산림협력기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주요 사업들에는 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 좀 해주시죠.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조림 기술 같은 그런 분야를 이 회원국에게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전달을 하고 확산을 시킬 수 있을까 이제 그런 분야를 같이 논의를 하면서 지금까지 각 회원국들 대상으로 한 20개 정도의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고요. 네. 이제 그런 것은 이제 개별 협력 사업이라고 해서 이제 개별적으로 진행을 했었고 그 외에도 저희가 이제 모델로서 추구하는 그 사업이 있는데 그건 이제 지역 협력 사업이라고 해서 여러 개 국가들 공동으로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그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메콩강 이후의 국가는 뭐 라오스나 캄보디아, 태국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 그런 나라들하고 공동으로 메콩강 유역 산림 복원 사업을 진행한다든가 또 인도네시아나 필리핀 등의 그 도서국가를 대상으로 해서 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뭐 영양 강화 사업 이런 프로젝트를 지난해까지 성공적으로 완수를 했고요. 네. 또 지난 연말부터 사업 구상을 완전히 이제 끝내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은 그 이상계 국가를 공동으로 해서 한 5년 내로 그런 프로젝트를 같이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종자 수급 체계 개선을 통한 뭐 산림 복구 사업이라든가 뭐 GIS를 이용한 그 산림 관리 사업 뭐 이런 또 뭐 훼손지에 대한 그 멸종 위기종 증식이라든가 보존 사업 이런 것도 지금 한 4개 정도 진행을 하고 있고 또 가장 저희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랜드마크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그 프로그램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프로젝트가 있는데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훼손지 복구 사업이 또 있습니다. 이 사업은 그 장기적으로 한 10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 착수도 지난해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이제 라오스나 캄보디아, 베트남의 그 대규모 황폐지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프로젝트 매니저를 직접 파견을 해서 거기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이게 한 10년 정도 장기적으로 잘 진행이 되면 아마도 아시아 산림협력기구가 이제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그런데 말씀만 들어도 정말 다양한 사업들을 많이 펼쳐내고 계신데요. 이 사업들 중에서 아시아 지역을 위한 산림 관련 교육 사업도 진행하고 있잖아요. 네, 이 부분은 네. 또 어떤 내용인가요? 교육 훈련 분야는 어떤 뭐 조림이나 양묘 이런 그 산림 기초 분야부터 뭐 산불 예방과 진화 이런 현장 적응 훈련도 포함을 하고 있고 또 저희가 이런 과정을 지난해 한 8개 과정을 이제 운영을 했는데 예를 들면 뭐 산림 병해충 관리 기술이라든가 또 뭐 그 GIS라든가 IT를 이용한 산림 관리 기술 그런 조금 첨단 이제 과학 기술도 저희가 교육 훈련을 하고 또 뭐 그 최근에 이제 많이 그 널리 알려지고 있는 에코 투어리즘, 그러니까 생태 관광 그런 분야도 교육을 하고 여러 가지로 이제 교육의 역점을 많이 두고 있고요. 이런 교육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좀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는 그 미얀마 정부와 공동으로 미얀마의 그 산림 전문 훈련 교육 센터를 지금 건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난해 이제 착공을 해서 내년 그러니까 올해 말이죠. 올해 말 정도 이제 완공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게 완공이 되면 산림 공무원이나 관련 전문가 또 뭐 주민들 이런 모든 교육 대상자들을 이제 그곳에서 네. 집중적으로 이제 훈련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게 되겠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국내 대학과 이제 MOU를 체결해서 회원국에서 이제 추천하는 그 우수한 공무원이라든가 관련 전문가들을 국내 대학의 그 석박사 과정에 위탁 교육을 시키는 그런 이제 교육 사업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는 한 3명 정도 선발을 해서 지금 국내 대학에서 석박사 과정을 밟고 있고 네. 올해도 3명을 저희가 이제 각국에서 이제 우수 공무원들을 추천을 하면 저희가 별도의 이제 선발 위원회를 꾸려서 거기서 이제 3명 정도를 추려서 지금 국내 대학에 이제 보내고 있는데 올해도 지금 3명을 선발해서 지금 그 교육을 하고 있고요. 네. 장기적으로는 한 30명 정도 이렇게 저희가 양성을 해서 그분들이 여기서 교육을 받고 가면 본국에 가서 좀 더 그 산림 협력 활동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뿐만 아니라 정말 국제적으로도 왕성한 활동을 펼쳐내고 계신데 지난해에는 또 아시아 산림협력기구 설립 3주년 기념행사와 더불어서 네, 네. 각종 국제 행사를 많이 개최하셨잖아요. 어떤 행사가 있었고 또 어떤 내용들이 좀 논의가 됐는지 소개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설립된 지 이제 3년 정도 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상황을 좀 알려야 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 해서 네. 3주년 기념행사를 이제 했었습니다. 그때에는 그 저희 회원국의 각국 대사님들 그리고 향후 잠정적으로 이제 우리 그 아시아 산림 협력 기구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런 국가들의 뭐 장관님이라든가 대사님들 다 초청을 해서 한 200여 명 정도가 참석을 해서 저희가 그동안에 그 아시아 산림 협력구의 성과를 이제 공유하고 또 인식을 같이 하는 그런 자리가 있었고요. 그와는 별도로 저희가 지난 10월 달에는 그 아시안 저희 아포코 산림 주간이라고 해서 일주일간 그 심포지엄을 이제 개최를 했었습니다. 네. 이제 그때는 이제 아시아 각국 회원국들의 그 전문가들이 한 100여 명 정도 모여서 그 산림 문제에 대한 논의도 하고 그때는 이제 저희가 이제 국제 기구이다 보니까 같은 그런 국제기구의 전문가들, 예를 들면 그 열대 목재기구에서 ITTO라는 이제 국제기구가 있는데 그런 ITTO라든가 FAO, 그러니까 국제식량농업기구라든가 뭐 국제산림연구센터라고 있는 C4라고 있는데 이제 그런 쪽에 있는 그 산림 전문가들도 같이 참석을 해서 같이 논의를 한 바가 있고요. 네. 또 이제 산림 문제는 뭐 모든 세대가 다 관심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가 젊은 대학생들을 또 그 동남아시아 회원국에 있는 대학생들을 초청을 해서 한 100명 정도 해서 저희 산림 관련 청소년 뉴스 네트워크를 또 한 바가 있고요. 뭐 이런 정도로 해서 저희가 이제 그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널리 이제 알리고 있고 이와는 별도로 그 남아공 더반에서 그 세계 산림대회라고 있어요. 이게 매년 네. 매년 열리는 그런 대회는 아닌데 6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대회인데 이제 거기에 참여를 해서 저희 아시아 산림기구의 역할을 이제 알리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 평창에서 있었던 그 세계 산불총회 네. 이제 거기에도 참여를 해서 저희 활동 사항을 이렇게 알리기도 하고 그런 활동을 많이 했었습니다. 네. 오늘은 아시아 산림협력기구의 최준석 사무처장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이 산림녹화 성공 국가로 잘 알려져 있잖아요. 반면에 이 북한을 좀 한번 살펴보면 북한은 산림 황폐화 문제가 정말 심각합니다. 북한에 대한 산림협력 사업이나 또 황폐지 복구 사업을 조금 연계해서 할 가능성은 좀 없을까요? 그러니까 북한 산림 황폐화 문제는 그 여러 채널을 통해서 그 심각성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네.
최근에 그 위성 그 영상 분석 자료를 보면 그 북한 산림의 전체 산림 면적의 32%, 그러니까 280만 헥타가 황폐지로 변해서 거의 민둥산 상태라고 이렇게 그렇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 복구를 위해서 그동안에 우리 정부간 협력 사업, 물론 이제 산림청에서 주관이 돼서 했었습니다만은 그 정부간 협력 사업도 있었고, 뭐 강원도라든가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NGO에서도 이렇게 그동안 녹화 사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만은 그게 좀 지속성에는 조금 문제가 있어서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요. 네. 반면에 저희 이제 아시아 산림 협력 기구는 이제 국제 기구이고 또 저희 회원국 자체가 기본적으로 북한하고는 아주 친밀한 그런 동남아시아 국가이기 때문에 북한이 저희 기구에 이제 가입을 해서 그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 다만 문제는 지금 뭐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뭐 수소폭탄 실험이라든가 뭐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시기적으로는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향후 이제 북한이 저희 그 아시아 산림협력구에 가입을 하게 되면 뭐 황폐지 복구라든가 산림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기구 자체가 그런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긴밀하게 또 다양하게 그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파리 협정과 관련해서 아시아 산림협력기구의 역할은 또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파리 협정이 결국은 이제 기후 변화 협약의 이행 체제인데, 그 가장 큰 목적은 이제 온실가스를 줄여서 기온을 지구 기온을 이제 높이 낮추자는 이제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온실가스를 줄이고 그 온실가스의 대표적인 것이 이제 이산화탄소인데, 이산화탄소를 방출을 하는 것도, 방출을 억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방출된 이산화탄소를 어떻게 하면 흡수를 할 수 있을까? 근데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이제 온실가스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것은 산림이거든요, 산림. 네. 그러니까 결국은 산림이 이제 많아지면 온실가스를 많이 흡수를 해서 결국은 지구 온난화를 이제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저희 그 아시아 산림 협력 기구가 하는 일이 어떤 황폐지를 복구해서 산림을 늘리고, 또 하나는 기존 산림을 잘 관리하면 또 그만큼 이산화탄소 흡수량을 늘리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희 아시아 산림 협력 기구하고 그 파리 협정의 실행적인 부분하고 잘 맞는 그런 저희가 역할을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최근에 이제 그 레드 플러스라고 조금 이제 전문적인 용어입니다만은 네. 그 산림 전용이라든가 황폐지를 막고 또 기존의 산림을 잘 관리함으로써 그 산림에서 가지고 있는 탄소를 방출시키지 않는, 탄소 그 방출하지 않는 그런 체제를 지금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고요. 네. 이제 그게 실행이 되면 저희가 그 산림 관리를 잘 해서 그 잘한 만큼 이산화탄소를 배출을 안 하니까 이제 대신에 배출할 수 있는 배출권도 부여하는 그런 체제를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회원국은 이제 대부분 산림이 많은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런 나라를 대상으로 그런 사업도 진행을 하게 되면 결국 파리 협정의 이제 목표를 달성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아시아 산림협력기구의 회원국이 현재 한국을 포함해서 총 11개 국가잖아요. 네. 향후 이 회원국을 조금 더 확대해 나가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그 설립 제한 당시에 이제 아세안 국가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이제 11개 국가로 되어 있는데 네. 그 당시에는 이제 동남아 지역에 이제 편중돼서 그 조약이 발효되면서 아무래도 아시아를 대표하는 기관으로 되려면 이제 범아시아, 그러니까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그런 그 기구가 되어야 된다는 그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이 기구가 출범하면서 2012년 출범하면서 이제 그런 논의를 했었고,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회원국 확대 그 협상 회의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해 이제 9월에 최종적으로 합의문이 이제 채택이 되고, 그 합의문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그 동북아시아, 몽골이라든가 중앙아시아에 있는 카자흐스탄, 그리고 서남아시아의 부탄, 뭐 동티모르 이런 나라들이 참여하기로 결정을 해서 그 합의문은 다 결정이 됐고,
이제 내부적으로 저희가 서명 절차라든가 각 국가별 비준 작업 이런 것들이 끝나면 아마 올 하반기 정도에는 전체적으로 한 14, 15개 국가가 참여하는 그런 기구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되고요. 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아시아를 그야말로 아시아를 대표하는 유일한 살림 국제기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더욱더 번창하고 이 사업들도 잘 이 시행이 될 수 있기를 저도 함께 응원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분들께 당부 말씀 부탁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아시아 산림협력기구는 그 우리나라가 주도를 해서 설립한 기구이기 때문에 또 이 기구는 또 우리 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산림을 잘 보존하고 관리하고자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아시아 산림협력기구는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아시아 전역의 국가를 대상으로 이 산림을 잘 관리해서 지구 환경 보존을 위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아시아 산림협력기구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인사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프라임 인터뷰 오늘은 아시아 산림협력기구의 최준석 사무처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산림을 기후변화와 무분별한 훼손으로부터 지키는 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앞으로 아시아 산림협력기구의 사업들이 좀 잘 결실을 맺어서 대한민국의 녹색 기적이 아시아를 넘어서 전 세계에 뻗어나가길 기대해보겠습니다. 프라임 인터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